교육당에 앉았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도 좀 하십시다.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이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참 이렇게 뵙기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주일 잘 보냈구나. 웰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공부할 텐데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네.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자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자. 우리도 이런 이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네. 우리 한국인들의 이름에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게 이 포함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이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죠. 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참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모두 14개의 그 편지를 썼는데 그 14개의 편지 중에 디모데에게 직접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두 편지서가 있고 나머지 12 편지서 가운데 디모데에서 이 디모데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 편지서들이 6편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편지 쓸 때마다 거의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사랑하는 내 믿음의 아들 이렇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그 각별한 사랑, 각별한 마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조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늘 이렇게 함께 다니다가 3차 이 바울의 3차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가 함께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밖에 있으면서 후원만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됐든지 어쨌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가 로마에 함께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늘 이렇게 그 바울을 후원하고 옆에서 돕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쓴 편지서, 마지막 편지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참 그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각별하게 느껴져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의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짝 한번 엿볼까요? 이 디모데후서 1장 그 편지 첫 부분에 이렇게 적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빨리 띄워주시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우리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여기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밤낮 없이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해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렇죠? 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면
쉬지 않고 그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해요. 또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디모데도 마찬가지야. 디모데도 늘 이 믿음의 아버지 바울에 대해서 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또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그 이 눈물 섞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함이니라.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디모데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이렇게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디모데의 믿음은 그러니까 외조모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전수된 믿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가정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들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신앙의 이 대물림을 보면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어머니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그 독실한 아버지의 믿음을 이렇게 이게 배워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못지않게 어머니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으면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 늘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인, 여기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신약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것이 참 중요한 덕목으로 나와요. 일곱 집사를 선정할 때도,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하셨죠? 일곱 집사들을 선정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저들이 칭찬받는 자들이다. 칭송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칭찬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칭찬이, 칭찬이라는 게 내가 칭찬받으려고 노력해서 칭찬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성실하게 행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참 이 칭찬받는 자였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남들의 칭찬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면 됐지.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시면 됐지. 네. 그것도 독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옆에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딘가 그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바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복 가운데 누가 봐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물론 칭찬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받을 만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이렇게 극대화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덕목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이방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그분만한 믿음이 뭐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분에게 칭찬함으로 신앙적으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칭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사복음서를 그런 측면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의 칭찬.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나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색다른 감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도 칭찬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한번 그런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의 후계자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분리할 때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죽은 것도 에베소에서 죽어요. 성서학자들은 65세쯤 그가 이 순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굉장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고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곳이고 그런 교회 아닙니까? 네, 디모데가 거기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는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디모데전서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 보면 너가 외인들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네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말씀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비방의 대상이 되거나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좀 두려운 말씀이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야, 저 목사가 목회를 이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안 돼요. 아, 저 장로가 아무개 교회 나간대. 그러니까 이게 칭찬으로 그 똑같은 말이라도 그죠? 칭찬으로 하는 말과 안 칭찬으로 하는 말은 달라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 동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기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첫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디모데에 관한 것들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 한번 찾아봤더니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첫째, 디모데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교회 사정을 바울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정을 빌립보 교회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서 내게 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 이밖에라고 하는 이는 그 이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디모데가 얼마나 이 사람들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또 그 교인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디모데가 잘 알고 사랑했음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 사정을 내게 진실되게 알려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았을 때하고 똑같이 봤는데 느낌은 달랐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군인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는 too big to hit 이렇게 적었어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때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봤는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Too big to miss.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 골리앗이 커서 다 맞을 거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던져도. 네. 같은 대상을 놓고, 그죠? 같은 대상을 놓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우리의 그 태도와 애티튜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문제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적들이 골리앗 같은 적들이 크게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군인 같으면은 군대들 같으면은 야, 저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쓰러뜨리느냐 이렇게 고민하겠지만 다윗은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물매를 아무렇게나 던져도 너무 커서 다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접근하면 축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가르켜서 얘기하기를 그는 종의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심정으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종이 되었으니 너희도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섬긴다고 하는 건 종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돕는 자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있어요. 이때는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방에 이 보내는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디모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자였고 또 보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2, 3년만 사람을 사귀면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인격인지 서로가 알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닌 걸 보면 선교 사역을 한 거 보면은 참 여러 사람들이 늘 함께 다녔습니다. 이 팀 사역을 했어요. 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대학 시절에도 이렇게 그 여름 봉사 활동 같은 거 나가 보면은 한 일주일씩 열흘씩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 샅샅이 다 알게 돼. 그러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렇죠? 예, 가까워지고 그 관계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이 단점도 보이지만 그 단점을 포용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그러한 그 포용력도 함께 커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시다고,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 뭐 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디모데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서로가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종의 심정으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빛을 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소중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제 1년 후배, 이 고등학교도 1년 후배, 대학교도 1년 후배인 이 아주 친구처럼, 1년 후배지만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어요. 제가 군대를 좀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학교 때문에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군대도 같이 갔는데 군번도 하나 차이에요. 그래서 저는 1577810인데 그 친구는 1577809야. 나보다 번호가 하나 아파요. 왜 아픈가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하는 얘기가 이 병역 기록카드를 이렇게 오픈하대. 그래서 자기가 번호가 앞에 갔대. 그렇게 얘기돼. 근데 이분이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이렇게 처음 이제 이민을 시작을 했는데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경영학을. 근데 경영학 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뭐 처음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 이민 와가지고 뭐 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한 이렇게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잡을 잡지 못하고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3년을 했어요. 3년. 3년. 근데 늘 이 양반이 교회 청소를 늘 이렇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수석 집사로 계시는 분이 이 회사 사장이었어요. 네 분이 그분을 3년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마음 없느냐. 그분의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 미국에서 할 일이 없으면 난 경영학을 했습니다. 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재정 담당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재정 담당, 회사의 재정 담당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년을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 건물이 저도 그 건물을 아는데 상당히 이렇게 커요. 크고 창고같이 이렇게 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었는데 그걸 3년 동안 성실하게 누가 보나 안 보나 교회 청소를 깨끗이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민 초기니까 어디 이렇게 집도 없으니까 교회 이렇게 다락방 같은 데서 와이프하고 거기 이제 어린아이 이제 하나 데리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스카웃을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사장이 되어서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조기 은퇴했어요. 일찍 은퇴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은, 그죠?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은 그 사장은 보았어요. 사장은. 그래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평생 같이 일하다가 이제 신실함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죠? 예. 그래서 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성실함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신실함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제게 이렇게 한마디 들려주셨던 얘기는 야, 없는 사람은 신실한 것이 재산이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살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첫 알바 자리를 어디를 구했냐면 그 36대학 안에 있는 태강36국민학교 거기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국민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학교에 이렇게 그 등교하는 모습을 보더니 어? 너 대학원이 무슨 과 들어갔니? 신학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너 일할 것도 없지. 우리 학교 와서 일해.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가서 1년을 일했습니다. 1년 등사하고 프린트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학교에 있는 칠면조 뭐 모의도 주고 뭐 이런 거. 아이들 이렇게 채점해주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국민학교 1학년 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부르더니 임군, 내가 추천하고 싶은 알바 자리가 있는데 가볼 마음 있겠어요? 여자 선생님이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 박효정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제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소개하신 곳에 제가 갔어요. 가보니까 이화여대 이 부부 교수세요. 남편도 부인도 둘 다 이화여대 교수님이신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소개해 준 그것 때문에 군대 갈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입학금하고 한 학기 등록금이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두 아이 가르치면서 한 달에 2만 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돈입니다. 그 엄청 큰 돈이에요. 학생으로서 만져보기 힘든 돈인데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좋아하던 아이와 이렇게 뭡니까? 아이와 이렇게 그 음악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샀다니까요. 대학교 때. 하나님의 축복이 참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뉴욕 박물관장으로 계시는 앤드류스 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어렸을 적 그 초기 적 박물관에 들어와서 처음에 임시직으로 들어왔대요. 뉴욕 박물관에. 근데 임시직으로 들어왔는데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외에 박물관 그 바닥 청소를 했대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시켜도 박물관 바닥 그 인조 대리석 같은 그런 거랍니다. 근데 바닥을 닦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이렇게 박물관 이렇게 바닥을 닦는데 그걸 눈여겨 뒤에서 보시던 분이 계셨어요. 관장님이 그걸 보시고 있다가 1년 후에 이분을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정직원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채용을 하셨을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대요. 직원이 된 다음에 관장님 저를 왜 채용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박물관 바닥을 닦는 그 성실함에서 이 박물관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이 믿음이 갔대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항상 투명한 인간관계를 가진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이 완전을 기대하면 그거는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그러나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완전한 관계로 더 좋은 긴밀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서 추천하는 말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내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신실한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덕목을 소유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복음의 재생산성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던 그것들. 근데 그거를 디모데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들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디모데 너를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인정하듯이 네가 보기에 또 다른
너보다 후배들, 너의 뒤에 오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들은 것을, 그 복음을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성경절에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 복음의 4대가 보이죠?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그를 따르는 충성된 자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얘기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썩 이렇게 즐겁고 썩 편한 길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네가 그래도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 물처럼 복음이 내게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흐르지 않는 거는 이렇게 썩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고여 있으면 그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그를 따르는 충성된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 그의 신앙이 외조모 때부터, 외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내려져 왔듯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복음은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세계 선교를 위한 아주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섭리적인 그런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내게서 멈춰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내게서 멈춰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랜만에 손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LA에 계시는 분인데 요즘 좀 이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요즘 뭐 카톡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내 손편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며칠 전에 오랜만에 앉아서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이렇게 손편지를 적었어요. 적어서 그에 대한 마음도 제가 표현하면서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게 그 이 전화 카톡 메시지로 제게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 와가지고 사안 이래로 손편지를 본 것은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편지 쓰고 그 뒤로 안 써본 건데 목사님의 손편지를 받고 제가 오늘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목사님 염려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편지 받아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감동이 있었다, 감격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현대 문명이 좋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일요일부터 우리가 그 이렇게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저녁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편지라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랑 꼭 같이 이번에 좋은 복음의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하자고, 참석하자고 이렇게 초대도 한번 해보시고 또 밥도 한번 사줘보시고, 우리 한국분들은 밥 먹는 걸로 서로 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밥 한번 먹을래 이렇게 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나누고 또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을 때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성경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같이 믿음이 굳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그 헬스 스크린 할 때도 주변에 있는 이 교우님들 오셨길래 제가 다 나눠주고 나눠주면서 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한 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믿음이 굳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디모데의 특징은 사람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섬김에 종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한 그런 인간관계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성을 그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복음의 대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디모데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각성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749장 찬양하십시다.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미 749장 하십시다. 저는 이 찬미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찬미가 상당히 신이 나는 찬미이거든요. 749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부를까요?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 병든 자와 죄인들을 구해주시니 그의 이름 그의 능력 찬송하겠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며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호일 영광의 주 다시 오실 때 가실 때와 변함없는 주님 뵙겠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우리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죄악 중에 허우적거려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힘입어 우리의 발걸음에 더욱 힘을 얹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불태웠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